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선거 이야기 한마디 해야 되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예. 2021년도 4.7 보궐선거, 그 다음에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 요리를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치러진 첫 번째 선거입니다. 예. 이 선거도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이 2021년도, 21년도 4.7 보궐선거입니다. 예, 참 아름답죠? 이게 이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이게 이제 오세훈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9.3%만큼 표를 빼앗겼습니다. 자기가 받은 표에서. 그 다음에 박영선은 플러스 10%. 표를 더 얻은 겁니다. 오세훈은 4.7 보궐선거에서 당일 선거에서 서울 전역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박영선이 압승을 합니다. 이런 미친 결과를 놓고도 예,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소득당 신지혜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오차 범위 내인 마이너스 0.2%입니다. 이건 조작을 안 했으니까. 여기는 한 10%를 빼앗아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박영선하게 전산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총 여러분들 2021년 4.7 보궐선거는 표 이동이 약 20% 정도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래프는 2017년 대선부터 계속 반복되는 그런 선거 조작의 실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도면 그래도 뭐 실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5년 동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전산 조작을 해도 이 사회의 대다수의 식자층들이나 언론층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다 입을 다물고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살기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무관심한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망해도 싼 겁니다. 한마디로. 헌법 1조 1항과 2항을 지탱하는 참정권이 완전히 뭡니까? 박탈당한 상황이 2021년 4.7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2017년부터 6번, 7번 정도 이런 반복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를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사회가 이런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 이 사회는 다음에 완전히 그냥 망하더라도 별로 놀랄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깨끗합니까? 이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만들어준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4.7 보궐선거에 박영선은 뭡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음. 왜? 뭐그 시장 누굽니까? 박원순 씨가 성추문으로 물려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거의 20%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런 짓을 뭡니까? 해도 국민들도 저항다운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언론은 보도다운 보도 한번 하지 않고 검찰은 수사다운 수사 다운 걸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 한국 국민들은 정신도 죽고 이성도 죽고 지성도 죽고 정의감도 없어지고 선도 없어지고, 정의도 없어지고, 올바름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법도 없어진 사회가 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짓을 가장 총대빵을 누가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여러분 수혜층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을 했을 거라고요. 1년에 수백억 정도 여러분들 예산 정당 보조금을 받는 공당이 부정선거를 뭡니까? 이게 밥 먹듯이 한 겁니다. 밥 먹듯이.
밥 먹듯이 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국힘당은 묵묵부답이고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나는 아무것도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이런 짓을 뭡니까? 한 번이 아니고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건데 선거를 왜 합니까? 선거를 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거를. 그냥 저것끼리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뭡니까? 이놈 저놈 그놈 저놈 다 뽑아주면 되는 거지. 네? 여러분들 이건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보고 네? 하태경이는 부정선거 없다고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52세입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네?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이준석은 37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부정선거 없다고 날뛰는 겁니다. 네? 2021년도 4.7 보궐선거는 2022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지된 상태인데도 국힘당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뭡니까? 4.7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동력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아, 정말 참 나는 이 나라가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부정이 충분히 인지된 상태에서도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영감님 누굽니까? 저 뭐 응? 선거 때마다 나오는 영감 누굽니까? 그 영감 있지 않습니까? 그 영감 뭐 오세훈이 나경원이 다 뭡니까? 피켓 들고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김종인 씨. 나는 참 이거 뭐 내가 볼 때는 이 나라를 어떻게 앞으로 고쳐야 될지 뭐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입니다. 예? 이게 이 사람들이 이런 조작을 했는데 이게 2021년 4일 초인데 1년 후에 똑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들 2022년도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오지게 도둑질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선거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물로 봤으면 얼마나 혹으로 봤으면 도둑질을 이렇게 완벽하게 한 겁니다. 오세훈이 마이너스 8%를 빼앗아가 여러분들 송영길이 플러스 9%를 만들어준 겁니다. 도합하게 되면 종로구에서 여러분들 얼추 얼마입니까? 2구 18, 18%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중구에서 오세훈이 -8%, 송영길 플러스 9%입니다. 군소정당 후보표까지 여러분들 고려할 필요가 없고 얼추 뭐죠? 18% 정도를 조작을 한 거죠. 이게 뭐 이건 완전히 작품입니다. 작품.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렇게 할 밖에 너가 선거 말라고 하노? 응? 그냥 너그끼리 앉아가지고 짝짝짝짝꿍 짝짝짝짝꿍 해가지고 아 김씨 어 서울시장 이씨 어 뭐 은평구청장 이렇게 정하면 되지 말라고 선거하나 에? 이런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중국 인민공화국의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수출한 제조품입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김은정이가 만들어 무슨 정은인가 만들어서 뭡니까? 대한민국에 뭐 선물 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만든 선거 데이터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 선거 누가 진두지휘했습니까?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께서 여러분들 요리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시고 이 공을 인정받아서 몇 달 전에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님으로 승진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에? 이게 선거가 아니잖아요. 이건 사기지 않습니까? 이건 조작이잖아요. 이건 전산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건 표를 이동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표를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컴퓨터를 이용해가 뭡니까? 조작범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짓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 여러분들 뭐죠? 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 이 짓을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 짓을 1년만 했는데 예, 1년 반 지나서 2024년도 총선에서는 조작을 안 할 거다. 그러니 우리가 200석을 차지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나라는 완전히 골로 갔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예? 이게 뭡니까? 5년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수선하거나 교정하거나 정상화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대통령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뭘 여러분 더 바라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너무 심하게 조작이 되어 있으니까 조작된 것을 예? 예? 급습해가지고 조작 공장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 공장 안에 숨어있는 구별로 조작값을 뭡니까? 확보한 다음에 이 자료를 다 원래 상태로 다 환원을 시켜보니까 오른쪽에 나오죠. 수정 후 추정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단 교차가 되죠. 차이값이. 차이값이 억수로 작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송영길. 이게 정상선거거든요. 이게. 네? 이게 정상선거란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정선거잖아요. 선거 사기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뭡니까? 제야 전문가 재연해냈지 않습니까? 조작되지 않고 진짜로 요리를 서울시장 선거에서 송영길이 받은 득표수 오세훈이 받은 득표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을 계산해보니까 모두가 오차 범위 내 0에 3% 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선거를 예? 도둑질을 해가지고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왼쪽처럼 만든 거 아닙니까? 왼쪽처럼 만든 것을 가지고 제야 전문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예? 송영길이 공짜로 뭡니까? 그냥 꿀꺽 삼킨 걸 다 토해내게 하고 예? 오세훈이 이런 빼앗긴 걸 다 찾아주고 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뭡니까? 차이값.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구하니까 오른쪽처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을 재현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재현할 수 있다. 재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고 진짜 여러분 진짜 차이값을 재현할 수 있고 진짜 차이값을 가지고 조작된 이런 차이값을 재현할 수 있는 이거 변명 못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IQ가 200 여러분들 한 90대는 천재가 있더라도 이거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송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못 보게 하는 것이 가장 지금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뭐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가지고 제야 전문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뭐라고 뭐 변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전국을.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말입니다.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이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5년간 부정선거를 해도 국민들이 저항다운 저항 한번 하지 않고 5년 동안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예? 뭐 그냥 기사회생 상대방의 뭡니까 실수로 인해가지고 예? 그냥 겨우 당선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예? 검찰 시절에 구섭이 여러분들 몸에 배에 있었거든지 모르겠지만 그냥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엉덩이로 난 몰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필사적으로 뭡니까? 공병호 TV의 선거 콘텐츠는 밖으로 못 나가게끔 그냥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하기 바랍니다. 어차피 뭐 나는 이제 채널 키우는 것은 뭐물 건너갔으니까. 그러나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면은 자유도 잃고 재산도 잃고 철두철미의 친중 정권이 될 것이고 아참에 뭡니까? 한 4천만 되니까 한 몇천만 정도 뭡니까? 예? 중국 사람들 다 거주시키게 하면은 그냥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치기가 좀 그거 해가지고 서울시 중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선거를 얼마만큼 도둑질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 조작범들은. 우리는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되든 윤석열이 할아버지가 되든 윤석열이 마누라가 대통령이 되든 관계 나이다는 겁니다. 관계없고 우리는 컴퓨터 버튼만 돌려가지고 계속 뭡니까? 부정선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정선거범들, 선거 사기범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작살낼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여러분들 대표적인 일종의 예고편이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까지는 문재인 치하였습니다. 문재인은 여러분들 당선 때부터 조작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치하에서 이루어진 선거하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에서 치러진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분들 뭡니까? 중요한 예고편에 해당하는 선거입니다. 그 예고편에 해당하는 선거에서 예 중앙선거관리의 선거 데이터는 철두철미하게 조작이 됐습니다. 선거 조작범들은 뭘 선언하는 거냐? 대내외에 우리는 윤석열이 당선되든 윤석열이 할아버지가 당선되든 간에 뭡니까? 앞으로서 계속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하겠다. 그걸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조작할 겁니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그러나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보를 보게 되면 특단의 조치는 커녕이고 그냥 예, 묻고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게 예, 제야 전문가가 중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예, 이걸 보시게 되면은 예, 이거는 좀뭐 잘못된 것 같은데 예,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송영길하고 오세훈의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중구에. 여러분들 맨 위가 이런 뭔고 하니까 거소 선상투표는 송영길이 마이너스 13%, 오세훈이 플러스 9.9%입니다. 그 밑에가 이런 제외국민투표입니다. 예. 송영길 플러스 9%. 오세훈 마이너스 9%. 무지무지하게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응? 동별로 여러분들 플러스 20%, 마이너스 19%, 플러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18%, 마이너스 11%.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동별로 다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조작해서 표를 만든 겁니다. 이게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 선관위가 발표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조작값을 찾아냅니다. 조작값을 얼마를 이용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드는지 딱 그냥 걸려들지 않습니까? 오세훈의 표 중에서 동별로 사전투표 득표의 15%를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동별로 훔친 표수가 나옵니다. 19.20표, 67.35표, 36.45표. 61.20표 이게 훔친 표수입니다. 이 훔친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값이죠. 이거를 가지고 이런 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중구에서 동별로 진짜로 송영길과 오세훈이 받은 득표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득표수를 가지고 득표율을 계산한 다음에 득표율이 이러면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붉은색을 보시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 보시게 되면 예? 송년길이 다 플러스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짜 표를 가지고 뭘또 구현할 수 있다? 가짜 표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뭡니까? 제야 전문가가 혼자서 다 해낸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 6.1 지방선거, 최근에 여러분들 2021년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까지 여러분 다뭘 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면 가짜표를 만드는지 찾아낸 다음에 그 조작값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는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진짜 사전투표수를 만들어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를 만들어내서 이러면 가짜를 또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다한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자료입니다. 이게 전국의 대부분 뭡니까? 예. 지역구에서 다 계산이 된 겁니다. 이 자료는 참 중요합니다. 뭐냐? 우리는 윤석열이 당선되든 윤석열이 할애비가 당선되든 앞으로 계속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선거 사기를 앞으로도 계속 치겠다. 이것이 바로 2022년도 6.1 지방선거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관심이 없습니다. 선거를 막 도둑질하면 어떠냐. 막 이놈이 되든 저놈이 되든 그놈이 되든 헌놈이 되든 막 별놈이 되든 다 소용이 없다. 나중에 알겠죠. 예, 선거를 빼앗기면 자유를 빼앗기고 예, 재산을 빼앗긴다는 그때 이미 알겠죠. 예, 여러분 이게 2022년도 6.1 지방선거의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예, 이게 박영선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45%, 당일투표 득표율 36%, 차이값이 플러스 8.5%입니다. 이런 걸 두고 저는 미친 선거라고 합니다. 당일투표에 36% 받은 후보가 사전투표에 45% 어떻게 봤습니까? 서울특별시 중구의 여러분들 구민들이 다 돌아버렸습니까? 돌아도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오세훈이 보시기 바라 이게 저 송영길이 아니고 이게 박영선이 아니고 송영길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오세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54%, 당일투표 득표율 62%, 차이값이 마이너스 8.3%입니다. 오세훈 이름 당일투표 득표율이 62%를 받았는데 사전투표를 어떻게 54%를 받습니까? 정상투표비는 사전투표 득표율의 62%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오세훈이 함께서 이러면 뭡니까? 8.3%를 표를 도둑질해가지고 송영길 함께 8.5%를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총 조작 규모가 얼마입니까? 17%를 조작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자 수의 17%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짓을 중구 뭐다 부산 뭐 해운대구 뭐 무슨 뭐 중구 다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군수도 되고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광역시 뭡니까? 의회 의원도 되고 이런 짓들을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재산을 빼앗기는 거죠. 체제가 바뀌고 중공이 되겠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 딱 계산해보니 나오지 않습니까? 15% 훔쳤네요. 중구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25,312명인데 이 15% 그러니까 국힘당의 오세훈이 받은 13,465표의 15%인 2020표를 빼앗아가지고 송영길이 넘겨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순식간에 되는 거죠. 0.001초에. 송영길이 얼마를 훔쳤습니까? 4,040표가 이동한 거죠. 중구에서. 4,040표. 그래서 송영길은 정상투표면 36%를 사전투표에서 얻어야 되는데 44%를 뻥튀기를 하고 오세훈은 61%를 얻어야 되는데 53%를 확 줄여놓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여러분 전국에서 다한 겁니다. 정치하기 좋은 나라죠. 이렇게 표를 도둑질해도 아무 이야기 안 하니까 돼지개라고 완전히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최종 결과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리에 발표한 자료고
서울시 중구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4번 5번 6번이 뭡니까? 진짜를 구한 거죠. 예, 표시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4번. 예? 제야 전문가 추정을 해보니까 진짜는 송영길이 9,229표를 사전투표에서 얻었는데 선관위 발표된 자료는 몇 표입니까? 11만 1,249표입니다. 오세훈은 뭡니까?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야 전문가 추정해보니까 15,485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몇 표라고 발표했습니까? 13,465표로 발표한 겁니다. 표를 빼앗았다는 거죠. 송영길은 9,229표를 받는 것으로 제야 전문가 진짜가 추정이 되는데 사전투표를 선관위는 11,249표를 받았다. 표를 더해준 겁니다. 그렇게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36%인 송영길이 사전투표 득표율 44% 뻥튀는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선거 사무를 누가 담당합니까? 선거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누가 발표합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에서 발표합니까? 남조선 여러분들 인민공화국에서 발표합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발표합니까? 러시아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합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 누가 발표합니까? 모든 로 데이터는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갖다 이런 분석한 자료들입니다. 누가 발표합니까? 천벌을 받을 놈들이죠. 그 가짜들이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짜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폼을 잡아도 여당이란 데가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다 정신이 나간 거죠. 네? 대통령의 사람은 단 한마디도 안 한 겁니다. MBC 전용기 이런 탑승 거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이게 뭐 짐승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침묵하는 것은 가축하고 이런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면 뭡니까? 이게 인간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 나는 그렇게 배우고 안 자랐거든요. 예? 짐승하고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이걸 가지고 공병호 TV는 완전히 뭡니까? 예? 탄압을 지나치게 받아가지고 채널 성장이 다 중지가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내가 출세를 하겠으면 뭘 하겠습니까? 예? 그래도 인간이니까 내가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축이 아니고 내가 동물이 아니고 내가 야바위꾼이 아니고 내가 사기꾼이 아닌데 내가 이런 범법자가 아닌데 이 나이가 돼가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다 침묵해서 되겠냐 이야기예요. 선거를 선거마다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 도둑놈들이 다 여러분들 국회에 가가지고 이런 폼을 잡고 법을 그냥 악법들을 통과시키고 고함을 치고 뭡니까 윤 대통령 나가라고 폼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입을 다물자. 참나.